여러분 안녕하세요. 긴 연휴의 마지막 날 늦은 아침입니다. 아침을 먹고 여유롭게 혼자서 장수 산행을 시작하였습니다. 과연 3주 전에 왔다가 한 이곳 산은 저에게 능히를 선사해 줄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산행을 시작하여 봅니다. 여러분 즐거운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안전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산의 특징은 우선 초반부터 굉장히 가파른 길을 30~40분을 올라가야 됩니다. 그러고 나면 이미 천초 전에 힘이 다 빠집니다.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힘든 산입니다.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낙엽송들이 오른쪽으로는 우거져 있습니다. 여기에서 가끔 산삼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많이 채취해보질 못했습니다. 근데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몇 분씩 이렇게 와서 산삼을 캐러 다니신 분이 있는 걸 봤습니다. 그리고 움푹 파인 계곡형 지형으로 굉장히 가파릅니다.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드디어 계곡 가장 안쪽 깊숙한 데 들어왔습니다. 여전히 물소리는 아름답게 들리고 이쪽 우측편을 타고 쭉 산을 올라갈 겁니다. 여기도 급경사인데 아무튼 아무리 많은 분들이 다녀가도 항상 찾을 거는 있습니다. 그래서 잘 또 탐색을 해가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능이가 나오고 한 3~4주 그 정도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능이가 나오는 곳에서 많이 벗어나게 된다. 그래서 그 높은 고지역보다는 이렇게 하단부들을 이제 잘 살펴가면서 보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. 예, 능이가 기온차가 심한 위쪽부터 쭉 나왔다가 이 하단부로 내려오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능이 산행의 하나의 팁입니다. 드디어 산 정상 출입에 왔습니다. 이쪽 이제 이쪽 편을 쭉 보고 갈 겁니다. 계속해서 보고 찾으면서 갈 텐데 그 긴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이 다녀갔습니다. 그래서 이 등산들을 한번 잘 살펴보고 그렇게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. 일기예보에는 비 온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저번 첫 산행처럼 여기 또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소나기가 잠깐 지나가고 멈춰야 할 텐데 참 특이합니다. 일기예보도 맞지도 않고 비 소식은 전혀 없었는데 아무튼 산행을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산죽밭을 다 헤매고 나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능이 한 송이 봤습니다. 예. 이거 너무 힘듭니다. 예, 우리 능이 진짜 생육이 너무 안 좋습니다. 여기도 말라 비틀어졌네요. 예, 아깝습니다. 여러분 이 산죽밭을 자세히 살펴봤는데도 그 말라 비틀어진 거 한두 개 보고는 없네요. 그래서 산행을 마무리할까 합니다. 여러분 여기를 늦은 오후에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. 여기서 제가 능이를 많이 채취했는데 매년 능이 채취를 하고 집에서 손질합니다. 네. 그 손질하고 나무 몽다리 근사들을 여기에다 와서 묻어주고 갑니다. 여러분 그때 여기 보고 갔는데 또 이렇게 자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이쪽 부분에다 능이 포자를 이렇게 심어주고 갈 생각입니다.
아무튼 올해는 이등이가 한 번에 쭉 나는 게 아니고 계속 소량씩 났다가 또 나고 또 나고 한 번에 이렇게 확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아, 특이합니다. 특이. 쭉 기온이 맞으면 조건이 맞으면 쭉 자라고 많은데 뭐 계속 여기서 찌르끔 저기서 찌르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땡이가 나는군요. 한번 더 이쪽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여기 있습니다. 이야, 예, 예, 보십시오. 땡이가 이제서 땡이가 이렇게 나다가 싹 멈춘다. 아, 여기도 있습니다. 아, 특이합니다, 올해. 아무튼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며칠 사이에 이렇게 나다가 성장을 멈추고 쓰고 가네요. 아, 예, 예. 아, 좋습니다. 예, 여러분, 오늘은 등이 그동안 채취했던 그 포자 심어주러 이 포인트에 왔다가 등이 새로 나온 거 몇 송 있다고 하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산행은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장수 쪽은 뭐 너무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또 새로 나온 등이도 없고 이쪽 그래서 이쪽 포인트로 옮겨서 등이 포자 심어주러 왔는데 여기에 또 다행히도 등이가 몇 개 있어서 이렇게 채취를 할 수 있었습니다. 아무튼 잘 산이 가꾸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도 언제 또 간벌을 할지 모르겠습니다. 간발을 하면 버섯은 또 끝입니다. 그래서 아무튼 오늘 뜨지막한 산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